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선행의 학습입니다. 선생님, 우리 예술인회에서 지금 이제 국거리 장단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그냥 간단하게 기다. 책 끝으로 살짝 튕겨 치는 게 우리가 다 기라고 그랬습니다. 맞죠? 기. 손을 풀고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. 기. 다. 이렇게 눌러서 딱딱하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튕겨 나오듯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따 그죠? 요거를 동시에 하는 거죠. 치고 따 그죠? 이 점점 줄이는 거예요. 기다, 기다, 기다. 팔이 겨드랑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네.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을 추듯이 움직이셔야 됩니다. 움직이시면서 네. 천천히 해서 줄여가셔야 되는데 에, 이때 따 소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따 소리가 그대로 날 수 있게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소리. 네.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? 자, 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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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. 연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앞에 달 하나 더 찍고 연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왼손이죠. 왼손 궁편 쪽에 구궁 연습하셔야 됩니다. 맞죠? 구궁은 마찬가지. 자, 첫 잔에 그죠? 쿵. 그 다음에 구는 약하게 치는 게 구입니다. 맞죠? 약하게. 그럼 이거 약하게 치고 세게 치면 손에 힘을 풀고 살짝 구 뒤에 끄죠. 자, 구 치고 기다가고 같죠. 기다가고 다른 점은 치고 나서 체가 튕겨 나왔다는 거고 따는 탁 붙었던 거죠. 그죠? 마찬가지 구궁을 점점 간격을 줄여가는 거예요. 다시
됐죠? 자, 이제는 구금과 귀닭을 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연습해야 될 거.